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의 영광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2030년 4월 18일에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귀에 이제 똑똑히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솔로몬의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았던 재림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비밀들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비유라고 하는 요것은요, 성경에서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이 잠언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비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 1장 6절에 보시면 비유를 깨닫게 된다.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와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비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비유라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을 할 때, 잠언서 1장 6절에 보시면, 잠언서를 읽게 되면 비밀들을 깨닫게 될수 있다 라고 잠언서 1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언서의 경우에는 잠언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되면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고 솔로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왕상 3장 12절에서 솔로몬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시바 여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이 모두 다 대답을 했고 단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한 정답은 없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잠언서 7장 20절에서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뜰때 돌아오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남편께서 보름달이 뜰 때에 돌아온다, 집에 오신다, 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저희들에게 주는 재림 날짜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힌트. 자,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출애굽한 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보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도 역시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이 도착한 것은 여호수아 5장 11절, 그리고 출발한 것은 민수기 33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고, 하늘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짜가 둘 다 보름달이 뜰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이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뜰 때에 집에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요 내용을 볼 때, 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 보름달이 뜨는 큰 안식일, 이 큰 안식일은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계시록 6장 17절에 그리고 16장 14절에 큰 날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 자, 그런데 요 큰 날은 역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 보름달이 뜨는 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름달,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좌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역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름달과 보좌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리고 25장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올 때 자기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좌가 보름달, 보름달이 보좌, 똑같은 단어인데 인자가 재림하게 될 때 보좌에 앉는다. 다시 말해서 인자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특별히 출애굽한 날짜는 아비벌 15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4장 23장 43절에서 42절 43절에 보시면은요, 강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 강도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가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강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먼 훗날인 걸 알았는데 그 훗날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헬라어로 아멘이 바로 진실로입니다.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당일날 땅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아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 강도가 질문할 때 주님의 나라가 먼 훗날에 임하게 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먼 훗날에 재림하게 될 때 너를 기억하는데 그 먼 훗날에 재림하는 날짜는 바로 오늘과 똑같은 날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오후 3시가 바로 큰 안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큰 안식일의 시작.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때다 그랬습니다. 이때.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절기, 이 요한복음 5장은 유대인의 절기 때 있었던 일인데 요한복음 5장은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 기간 때 이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에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고 있던 의인들이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약속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똑같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낙원에 있게 됐겠다. 이것도 역시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 될 것이다. 이때 이것이 역시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부활하는 날짜는 보름날입니다. 보름날. 보름날인데, 자,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은 2030년 4월 18일, 이날이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천년기가 지나고 3030년 4월 9일, 요 날이 역시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이 날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 될 것이다. 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름달.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예수님의 재림 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이 악한 자들의 부활이 바로 세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 기간 보름달이 뜨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1차, 2차, 3차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들이 시대의 표적, 여기 앞에는 날씨의 표적이 나옵니다. 날씨, 날씨의 표적. 자, 날씨의 표적은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을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신천지 신도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신천지 신도들이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을 본인들이 깨닫고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날씨의 표적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연구할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열성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이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천지 성도들에게 이만희 총회장님, 이만희 총회장님을 제가 만나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성을 뜨겁게 갖고 있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의 교단이 이 마지막 때에 밤중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절에 나오는 이 재림의 날짜를 깨닫고 정말 이 온 세상을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로 경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시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신천지에 있는 성도들을 이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기 3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요 내용은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제가 온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외쳐온 기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요 진리를 깨달아야 예언이 풀립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전 대신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육체는 바로 교회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동안에 나의 육체를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3000년 동안 내가 새 예루살렘,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신천지 신도들에게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마태복음 12장 40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6절 여기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자, 이 요나의 표적을 이만희 총회장님께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이만희 총회장님은 여러분이 믿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약속의 목자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니까 그 이만희 총회장님께 이 요나의 표적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자,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신천지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에 이 비밀을 이만희 총회장님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1335일에 비밀을 깨닫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요 날이 1335일에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 6년째 외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 1335일에 이 내용을 깨닫고 있는데 그 날짜가 이 날짜가 아니고 다른 날짜라면 제가 그 이만희 총회장의 그 해석을 듣고,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이 해석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고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제가 이것을 버리고 이만희 총회장님의 그 해석을 듣고 따라가겠다, 제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335일에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제가 듣고 싶으니까 알려달라 라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이 해석을 모른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제가 드린 이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또 스스로 연구해 보시고 이 기별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믿는다면 신천지 성도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가르치고 2030년 4월 18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서 이 온 세상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을 신천지가 전한다면 온 세상이 금방 경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신천지에 2년 동안 있었는데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깨닫고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자기의 목표는 신천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신천지가 무너지면 당신한테 뭐가 좋습니까? 신천지 안에 잘못된 교리가 있다면 그 교리를 잡아주고 올바른 진리 위에 서도록 신천지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신천지가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이 왜 좋은가? 제가 반문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요, 다른 교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일곱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서로가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화를 함으로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서로가 유익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서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할때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솔로몬이 저희들에게 주는 이 지혜의 말씀,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뜰 때에 돌아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말세에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깨닫게 되심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